다음 소식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최근 수시 임원 인사에서 글로벌 판매와 생산 담당 임원들을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구체적인 임원 인사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 현대기아차 수시 임원 인사에서 글로벌 판매와 또 생산 담당 임원들이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지난해 말 경영 전면에 나선 후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수시 인사로 바꾼 데 따라 시행됐는데요. 현대차에서는 터키 법인 해외 영업 담당이, 기아차에서는 미국 생산 법인 생산 실장과 또 유럽 권역 재경 실장, 중남미 권역 본부장 등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꽤 일반적이지 않은 시기인데요. 이 한여름에 임원 인사를 실시한 배경은 뭡니까? 네, 이번 수시 인사에 대해서 뭐 현대차가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뀐 임원의 상당수가 해외 사업과 또 관련한 일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외 영업 역량 강화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인사가 난 터키와 또 중남미권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 상반기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각각 22% 또 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정수석 부회장이 지난해 말 공언한 V자 회복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